오뎅을 먹방 한 개에 500원. 붕어빵이 4개에 4,000원. 4개에 1,000원. 방송하고 있어, 방송. 아, 네. 유튜브 올리려고. 여기 말바오 시장이에요, 말바오 시장. 아, 핸드폰. 핸드폰. 위심집 좀, 그쪽에 고장나가지고는. 오늘 또 강주 올라가가지고. 돈 맞죠, 돈 맞죠. 써야지, 써야 되라.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돈을 벌면서 쓰면 괜찮은데, 돈을, 제가 놀고 있거든요, 보성에서. 백수로. 놀고 있으면 안 되지라, 벌어야지. 돈부터 하나라도, 한이라도 벌어야지. 아니, 근데, 제가, 의식주 날게 해놨어요. 먹고 살 수 있게 다 해놨어요. 먹고 살 수 있게. 살 수 있게 다 해놨으면 이제 쓰면 되지, 뭘 걱정이요? 아니요, 근데, 먹고 살 수 있게 해놨는데, 돈은 없다는 거죠. 이 돈이 없으면 이제 벌어야지. 벌어서 쓰면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믿을 거는, 허경영 씨밖에 없어요, 허경영 씨.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되면 150만씩 준다잖아요. 누구요? 허경영. 그래서, 뭐지? 이번에 총선에서 150석 이상만 되면 이번 총선부터 준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돈 다 주고 나면 나라 살리면 몰라. 나라 살려? 그게 알 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경제가 어렵지. 그 많은 돈을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 죄송한데 이것 좀 뿌려주세요. 제가 방송 중이어가지고. 요것도 뭐야지. 팥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해주세요. 나 팥 좋아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팥죽 먹으려고 가려다가 먹고 있거든요. 팥 많이 들었어요. 돈을 준다는데도 나라 걱정하니까 미안해 미안해. 아니 주면은. 그 돈을 나라 돈을 주면은 그 정부 세금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럼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냐고. 아이 뭐 알아서 다 하겠지 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그렇게 안 해도 망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망하고 그렇게 안 해도 망하고. 아, 아까 내가 천천히 많이 썼는데. 5분이야. 아까 드릴 것인데. 뭐 드려요? 어차피 망할 건데, 받고 나서 망하는 게 낫죠. 그거 망하면 우리 어디로 갈까라? 아니, 망해도 다 살아남는 데는 다 살아요. 나라가 또 망하지 않아요. 망해도 사는 사람들 다 산다니까요. 그 세금을 누가 다 내라? 우리 국민들이 다 내.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 세금을 갖다가 엉뚱한 데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지들끼리 난 뿜빠이 하고 있잖아. 뿜빠이 그 뿜빠이 하는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당한 일입니까. 허경주가 어렸을 때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병철 회장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 그 사람 뭐냐 그 뭐냐 유발 뭐냐 아들이었어. 아들 박정희 보좌관. 와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4개 1,000원인데 이러면 2개 1,000원 받아야 되겠네. 너무 많이 넣으셨는데. 제가 보성에서 먹어보면 팥이 안 들었어요. 아예 안 들었더라고. 조금 아주 조금 들었는데 이건 엄청 많이 넣으시네요.
빵 두 개 먹고 이거 하나 더 먹어가지고 2천 원 드리면 되죠? 붕어빵 네 개. 아, 붕어빵 두 개 해가지고 500원. 이거 오뎅 하나. 500원. 그러니까 1,000원.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2,000원. 이렇게 다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먹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바나나 하나 드실래요? 네, 바나나 샀는데. 3,000원 주고. 아니,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어. 안 먹었다고? 네. 다 못 먹으니까 이따가 간식을 주세요. 우리 아빠도 3,000원 주고 팔리라고. 내가 많이 와가지고 못 먹어요. 네. 하나 빼놓고. 아니, 아니.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세워놓고. 아, 부품 가는데 6,000원 들어가고. 돈 맛이네. 어제 돈을 벌었어요. 잘려가가지고. 돈을 싸다. 엄부사를 갖다가 엄유사라고 해놨네. 뭐요? 뭐가요? 아니, 우리 그냥만. 피부세 뷰를, 뷰를 써야 되는데, 리얼에 뷰를 썼구만. 엄투샤. 당신 먼저 쓰세요. 아니, 됐고. 새로 나온 거 먹어야지. 새로 나온 거. 이거 먹어야겠다. 2,000원 드려야지. 맛있습니다. 이게 막 나와. 뚝뚝뚝한 거. 이거 오뎅 3개하고 만두 두 개, 이틀 할지 먹었습니다. 나도 좀 보내줄게요. 가야지, 이제. 팥죽 먹으러 가야지.